네, 발렌타인데이의 그런 한인 업소들의 기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대목은 그래도 대목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닷새 앞둔 한인 업소들의 표정을 이재린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쉴 새 없이 주문 전화가 밀려오고 미리미리 포장 박스도 만들어 놓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발렌타인데이에 타운의 꽃집들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연인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발렌타인데이는 평일인 화요일. 회사나 직장으로 배달을 요청하는 주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다른 달보다 이제 매출이 좀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바쁘죠. 여는 사람 쓸 때도 보통 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면 그때는 뭐한 15명 이상 써야 되니까. 주얼리 샵들도 발렌타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곳곳에 장식도 내걸고 특별 세일가도 내놓으며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보석 가게로는 대목이죠.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좋아하실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타운 내 업소들도 반짝 특수에 잔뜩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